맛있는 음식 옆에 맛있는 음식, 그 옆에 더 맛있는 음식. 살찔까봐 고민이라고요?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건 살이 안 찌니까요. 0칼로리입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시. 맛있으면 0칼로리.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맛이 땡기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는 5년 단골 맛집, 맛있게 매운맛 보증합니다. 이곳에 화끈한 매운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0칼로리 식당이 있다는데요. 가보니 손님들로 꽉 찬 내부. 과연 인기의 비밀은 뭘까요? 이 집에 매력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끌려요. 중독되는 맛. 일주일에 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에 움츠러든 몸을 살살 녹여줄 뜨끈한 국물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에 손이 가요, 손이 가. 중독성 있게 쭉쭉 당겨대는 얼얼한 매운맛까지. 빨간 맛이네요. 짬뽕의 새로운 변신.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화끈 마라 짬뽕 짬뽕. 오, 마라 맛 짬뽕.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손님들의 단골집이라는 오늘의 0칼로리 식당. 학생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보는데요. 매운 것 같은데. 매운 거를? 아름다운 맛이 납니다. 언니가 없어요. 응? 언니가 없어요. 어린 친구도 먹어요? 아, 여기 9살 친구? 8살? 벌써 먹기가 불편하겠네요. 맛은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맛을 몸으로 표현해볼까요? 어머. 갑자기? 아유, 귀여워라. 아, 귀여워. 정말 맛있나 보다. 왜 제로 투 댄스? 보여주고 싶어요. 아, 정말? 어떤 맛이길래? 맛있어. 사랑하고 싶은 쫄깃한 면발도 예술이지만 짬뽕은 역시 국물.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은 기본. 톡 치는 얼얼한 뒷맛에 숟가락을 놓을 수 없다는데. 아, 좋다. 아, 아침에 들어왔답니다. 네? 밤새 달리고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아, 아드님의 해장을 위해 오셨군요. 오늘 메뉴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이요. 아, 아들이요. 아버님 만족하세요? 네. 어, 제대로 해장 내려오네요. 각자 한 잔씩 하셨군요, 어제. 하지만 오늘의 짬뽕이 남다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저희가 고른 거고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바로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를 내 맘대로 내 양껏 고를 수 있다는 거. 와, 50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을 쭉 펼쳐보니 오마나 많다. 오마노. 우와. 우와. 무려 어머. 50여 가지에 달했는데요. 야, 뭐 고기에 꼬치에. 이거 식탕 넘치겠어요. 난리 났네요. 야. 그 재료들을 보니 고기에 채소, 햄, 소시지에 해물은 물론 면까지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 뭘 넣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손님들. 재료가 많으니까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으니까 남긴 것도 없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채소가 좋으면 채소만이, 당면이 좋다면 당면만이, 원하는 대로 다 담으면 주방에서 바로 짬뽕으로 끓여준다는데요. 심지어 국물의 매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었군요. 이렇게 맞춤으로 끓여주니 손님마다 취향껏 다른 짬뽕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 저 당면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거기에 매일 와도 매일 다른 짬뽕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먹는 나만의 맞춤 짬뽕이로구나. 요 면 아주 맛있겠네요. 주꾸미 진짜 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셔도 영 칼로리는 맞는 것 같죠? 아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땐 굳이 칼로리 생각 안 하지 않나요? 다 드시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렇게 맛있는 짬뽕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집만의 비법이 또 있었으니 바로 요것! 막대 모양의 뭔가를 짬뽕에 꽂아줍니다. 뭐? 이거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언제 나왔어? 처음 오는 손님들은 이게 대체 뭔가 싶다는데요. 뭐예요? 저 빵은 뭐예요? 빵? 네? 저도 모르겠어요. 안 시켜서 모르겠어요. 네.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주셨어요. 빵? 네? 짬뽕에 그 빵 주는 건 처음 보네요. 아, 근데 이게 공짜라는 거죠? 오. 왜 주시는 거예요? 웬 빵이에요, 진짜? 시켜가지고? 짬뽕에 빵? 짬빵? 뭐야? 치킨빵이에요, 치킨빵. 한국에서는 아침 대용으로 먹는 유차오라고 해요. 유가 기름이고 차오가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름에 튀긴 김빵이에요. 홍콩이나 대만, 중국에서 죽이나 홍국과 함께 아침 식사로 먹는 빵이라는데요. 첫날 반죽을 만들어 숙성시키고 직접 자르고 빚어서 만든다는 주인장. 하루에 만드는 양이 많다 보니 노하우도 있다는데요. 반죽 두 개를 젓가락으로 붙여주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붙거든요. 그렇게 두 반죽을 붙이고 젓가락으로 빙빙 돌려줘야 속까지 바삭바삭하게 잘 익는다는데요. 이야, 튀김이랑 매운 소스 잘 어울리죠. 밀가루만 들어가서 부드럽기만 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쫀득거림을 좋아하셔서 제가 찹쌀가루를 첨가했어요. 꽈배기 반죽이랑 거의 비슷해요. 처음 보는 조합에 국물에? 잠깐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한번 맛을 보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짬뽕과 요티아오의 조합. 이거를 좀 속을 달래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매운맛. 미리 기름 코팅을 하나 봐요. 어서한 빵과 얼큰한 국물의 만남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짜잖아요. 국물에 살짝 이렇게 절여져서 그 딱 씹으면 그 마라 국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맞춤 짬뽕에 짬뽕 국물에 빵을 넣어 먹는 특별한 조합까지. 그야말로 짬뽕의 대변신을 이끌고 있는 주인장.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으니 새로운 짬뽕을 만들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의 유명 식당들까지 돌아다니며 연구에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중국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마라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마라의 원조가 사천성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사천성을 포함해서 수십 곳을 다니면서 많이 먹어도 보고 마라 전문점에 가서 인도해봤어요. 스촨 요리의 매운맛 마라를 한국인의 매운맛과 접목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는 주인장. 그 오랜 고민의 결실이 바로 이 국물 속에 녹아 있다는데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뽀얗고 진한 육수에서 비법이 시작됩니다. 국물 맛의 기본이라는 사골에 특별한 재료를 넣는다는 주인장. 사골하고 잡뼈에 우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토종닭을 넣습니다. 토종닭과 사골, 잡뼈를 함께 푹 끓여 기본 육수를 만든다는데요. 이 진한 국물에 매콤하고 얼얼한 특제 양념장을 풀어
스촨 요리의 마라 맛을 짬뽕에 더했다는 주인장. 담배에 간 육수를 기본으로 하고 매운맛은 양념장으로 조절되기에 아이들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요. 여기가 2단계 시켰는데도 저한테도 많이 맵지 않고 예, 담백해서 맛있어요. 저는 홍룡강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먹는 스타일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때요? 이거보다 많이 매워요. 여기는 짜지도 않고 그냥 매콤하고 간도 딱 맞게 써가지고 애들도 먹을 수 있는 맛. 진한 육수에 쭉쭉 당기는 매운맛을 더해준다는 빨간 양념장. 여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양념장을 덮고 있는 솔잎. 오잉? 솔잎의 비밀은 이따 알려드리고요. 드디어 숙성 중인 비법 양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저희 집 음식의 가장 핵심인 매운 소스입니다. 한 30가지 들어가요. 30가지요? 네. 무려 30가지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주인장표 양념장. 과연 비법이라 할 만한데요. 먼저 기름에 버터를 녹인 뒤 여기에 두반장을 넣고 두반장 들어가야죠. 고춧가루와 설탕, 소금 등 갖은 양념을 첨가한다는데요. 근데 이 정도로 비법이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사실 중요한 건 꼭 나중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거다. 아, 이거 뭐죠? 갈색가루? 아, 이게 이거 뭐 그런 가다랑 호프 같은 거 아닌가? 한입재료인가? 뭔가 풍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뭘까요? 약간 양맛? 한약 냄새? 약간. 약간 그 황토빵? 그런 데는 황토빵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 냄새만 맡으면. 계피? 저는 감초? 찜질방에서 나는 냄새라. 감초, 찜질방, 감초. 찜질방? 계피야? 아, 네.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 맛있을까요? 건강해지는 한약 냄새가 난다는 비법가루. 과연 그 정체는? 이 12가지 한약 재료 맞아요. 아, 12가지로. 아.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아닙니다. 건생강, 고량강, 경양, 계피, 회양, 후추, 산초, 갈근, 진피, 팔각, 당귀 등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비법가루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으니? 12가지 한약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백두구예요. 바로 약재이자 향신료인 백두구. 이게 매운맛을 내고요. 중국 사천성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군요. 스촨 요리에서 알싸한 맛을 내기 위해 쓰인다는 백두구와 한약 재료들.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을 버리기 때문에 적정 비율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만 했다는데요. 한국의 식당이란 식당은 매일매일 만들고 버리고 반복도 많이 하고 밤 늦게까지 계속 연구하고. 버린 양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2가지 한약재와 18가지 재료를 섞어 숙성시키면 드디어 완성된다는 주인장표 양념장. 그리고 숙성할 때 솔잎을 덮는 것도 노하우라는데요. 솔잎을 넣고 숙성을 하면 잡냄새가 사라져요. 아, 부드럽게 보여요. 재료를 골라먹는 맞춤 짬뽕 방식에 빵을 찍어먹는 새로운 조합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 맞췄다는 매운맛까지. 늘 앞서가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주인장. 오늘도 그 도전은 신메뉴로 계속되는데요. 가지에 칼집을 내고 만두소를 채워 튀겨냈다는 일명 가지만두. 가지만두. 오. 짬뽕과 먹으면 어떨지 그 맛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환상의 조합인가요? 덮밥이죠? 네, 맛있어요. 기름에 튀긴 거니까 이제 살 찔 수도 있겠네요. 에휴, 맛있으면. 근데 가지잖아요. 아우, 0칼로리 가지니까. 가지잖아요. 되게 논리적이시다. 음식에 대한 주인장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는 단골들.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뿌듯하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듭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